사람들이 많이 보더만 좀 잘 안 보네. 그 이유를 생각해봤습니까? 왜 안 보는 건 너? 진짜 옛날 그 개콘서트 감성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주억이 막 왔는데 야 이거는 밀크 피자 치킨은 덮밥에 어 이거를 막 여기 마이크하는 거 눈썹 하는 거야? 밥 먹자. 어른이 숟가락 줄면 그때 들어. 일어나. 네, 들면. 됐어. 뭐 먹고 싶노? 그랬더만. 니 뭐 요즘 뭐 다이어트 한다며? 음흠. I'm on diet.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So good. I just came back from US and I.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너무 처음부터 막 영어 막 시부리 싸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 네가 그 저 조카이가. 너 그 가족들이 다 미국으로 이민 가 갖고. Yeah. 재작년에. 들어왔다며. My parents say, I think they also never see you long time ago,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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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렵겠는데 풀기. 아 그 오래 못 봤다고 오래 못 봤다고. 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못 봤다고. 아 그거였어. 네. 어, 한국말로 해. 네. 에이, 몇 년 만이고?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 없지? 어? No. What? No. 그 뭐 다이어트 뭐 할 때가 어디 있다고 뭐 다이어트를 하노니? 3kg 뺐어요. 하루에 몇 끼 먹노? 네 끼?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네 끼 먹으면 살 안 찌나? 쪄요. 요지 좀 다이어트 한 지 한 12년 됐어요. 12년 동안 다이어트 하고 있어? 네. I heard you are a YouTuber too, right? 어? I'm a YouTuber. 유튜브 한다고? Yeah. But I think your subscriber is lower than me, right? 나보다 구독자 낮잖아, 맞아? Right? 응? 59만? 59만. 아! 나보다 작아. 얼만데? 61.3. 앉아있어. 아버지 그래 하드나? 삼촌처럼 만들지 말라하면서 응? 어? 그 삼촌이 막 광고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조회수도 안 나오고 뭐 그냥 광고 아니면 막 안 찍는다 하던데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아무리 네가 유튜브 해도 솔직히 그 삼촌은 탐지 말아라. 응? 그렇게 되면은 네 인생에 앞만 보는 거고 스푼 못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했는데 오늘 가더라도 어? 그 이상은 배우지 말고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누가 광고에 뭐 돈에 눈이 멀어. 선전 없어 이거 다. 응? 그래서 잘 못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럼 원래 엄청 막 엄청 잘 드시. 바나나랑 이거 상표 다 뗐지 이거. 블루베리랑. 제목이 그 이상하던데. 랄랄라. 랄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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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유튜브 그님 이거 그래서 뭐 하는데? 그런 엑스페리언스에 대해서 토킹이에요. 토킹. 한국말로 해라 그냥. 노가리 깐다고 맥주 마시면서 돈도 벌고 게이득 꽤나 쏠쏠해요. 어떻게 하는데? 브라질리안 왁싱 한번 쓸풀었다가 대박 났어. 브라질리안 왁싱? 그 시기에 그거를 응? 확 뜯어버리는 거 있어요. 그 시기를 뜯어버려? 요즘 뭔 소리야? 겨드랑이 이렇게 앞에서 팍 뜯고 여기서 팍 뜯고 아 이 털 뽑는 거? 털 뽑는 거 얼마나 하는데? 140만인가? 140만이 나왔다? 그 이어서 얘기하면 그러면 그 140만 나오겠네? 안 나올 것 같은데? 처음 갔는데 이거를 딱 이렇게 Hi, you came first time 막 이러면서 외국인이 해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거야? 응. 아니 난 싱가포르에서 했는데 싱가포르에서? 응. 그러면서 이렇게 막 처음 왔냐고 응? 뒤돌아보라고 괜찮냐고 괜찮다고 근데 그게 마취를 안 해요. 마취를 안 하면 으스로 아픈가 이거? 또 참을만 하다길래 그리고 다 하면 깔끔하다 좋다 처음에 딱 바를 때부터 뜨거운데 근데 거기 사람이 It's okay It's okay 팍 뜨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I'm sorry 그래서 그거를 한 20번? 왜 그러면 조금 바르고 떼고 조금 바르고 떼고 조금 바르고 떼고 조금 바르고 떼고 이제 그러고 나중에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뒤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와 좀 큰 싸움 날 뻔했어요 진짜로. 산전수전 다 섞었노? 어이? 평범한 삶은 아니던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건 좀 찐이네. 예, 네, 좀 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무슨 일을 했는데? 뭐고? 너무 다양한 일을 해가지고 비서도 하고 공장에서도 일하고 뭐 카페에서도 일하고 회사도 다녀보고 뮤지컬 배우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 네 비서도 했었나? 응, 한 달 만에 잘렸어. 비서는 근데 그 아무나 못하는 거 아이가? 입 싹 다물고 응. 정상인 척 했어. 아 정상인 척. 안녕하세요. 네. 어. 네. 오, 완전 정상 아, 네. 같은데? 24살입니다. 네. 재작년에 한국 들어왔는데 언제 그 비서 일을 했노? When I was 23, right? Maybe? 네? Maybe? I think so. I think so. 그래? 삼촌, 응. 근데 서울은 응. 좀 응. 다르더라고요. 뭐가? 지금 브라자를 사러 갔어요. 속가게에. 어? 어? 브라자. 그 우리 사람이 날 알아보더라고. 일하시는 분이. 예. 어, 어. 그래서 야, 나 이거 스타 된 거야? 이러면서 네, 그 61만이면 스타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는데 이거 과거 증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어. 막 그랬어요. 어. 근데 거기서 갑자기 어. 그 속옷 사이즈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나 이거 다 개구라여가지고 모르겠다. 이거 딘가 어. 인가 그런데 다 이거 뽕이여가지고 모르겠다. 어. 그랬더니 어, 글쎄요. 한번 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어,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어, 그래, 재라 재라. 알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막 손이 이렇게 들어오더니 막 빡빡 이렇게 모아버리대. 근데 내 꼭지가 튀어나온 거예요. 하도 하도 박 모아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모아버리면 이게 마주보거든. 이게 확 보면 이게 마주보거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야 이렇게 했더니 바로 어어어 이렇게 막 바로 내 꼭지를 막 넣더니 막 생각을 넣더니 말은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많이 모으면 튀어나와요. 어디 어 많이 모으면 튀어나오죠. 어 죄송해요. 어 어떻게 어 나가는 거예요. 나 그래가지고 브라자 10개 샀어 거기서. 그 남들한테는 잘 안 일어나는 일들이 보면은 니한테는 참 많이 일어나. 응? 쌍놈의 집안이라 그런가. 삼촌은 요즘 어떠십니까? 똑같지 뭐. 근데 많이 줄었다. 사람들이 많이 보더만 좀 잘 안 보네. 그 이유를 생각해봤십니까? 그러니까 왜 안 보는 건 너? 얘기 좀 해도. 옛날 그 개콘서트 감성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주억이 막 왔는데 야 이거는 민트피자 치킨에 볶밥에 어 이거를 막 여기 이거 이렇게 먹으면 진짜 더 맛있다 하면서 뭐 어? 이러고 있는데 구독을 하겠냐고요. 아 근데 보는 눈이 있네. 혹시. 보는 눈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본다고요 그렇게. 아 그런 생각 하나. 개그맨 그 김대희. 예. 근데 그만 회사 들어갔다며. 아 그거 아이고 그 말도 많습니다 그것도 와와 한번 낚여가지고 그거 괜히 코 깨가지고 한번 이렇게 따가 씨. 아니 나는 어. 김대희씨가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진짜로 나는 박나래씨 있고 어. 뭐 김준호씨 막 있다 해가지고 어. 근데 뭐 김대희씨가 있대요. 어. 그래서 예예 아, 예 하면서 계약서를 썼어요. 어. 그리고 한 2주 뒤인가는 뭐 야 김대희 쌤이잖아 막 이러면서 누가 어, 막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예, 어. 사람들이. 어, 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김대희. 그리고. 노잼이라고. 그 예능에 나가면은. 어. 첫 번째 질문이. 어. 김준호 씨가 재밌어요? 김대희 씨가 재밌어요? 어, 어. 둘 다 노잼. 이렇게 하면은 어. 누가 더 노잼이에요? 이런 어. 질문을 매일 받는데. 아, 진짜로?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속삭였어요. 어. 사실 김대희 씨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이제 제 앞날을 모르겠어요. 개그맨 김대리 싫어하나? 어, 표정이 좀 많이 굳으신 것 같은데. 둘 다 똑같이 노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참 잘했어. 제 생각에는 조금 그래도 김대리 씨가 재미없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조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그 계약, 네? 계약 언제 했노? 뭐가요? 계약. 무슨 계약이요? 그 김대리네 회사하고 계약을. 아, 저 발 묶인 거요? 어. 한 2년 10개월 남지 않았을까요? 3년에서? 2년 10개월 남았어? 네. 그럼 2년 10개월을 그 김대희 근무를 봐야 돼? 네. 아이고 참 니도. 아이고 참. 김대희한테 얘기 잘해줄게 내가. 어? 좀 잘해주라고 니. 아휴 예 뭐. 근데 그 마드면 뭐 힘이 뭐 있어야 뭐 니 잘해주지 뭐. 그 마드면 개쓰레기인데 뭐. 이게 뭐 잘해주. 그리고 제가 하나 들었는데 뒤끝이 진짜 심하다 카더라고요. 김대희? 예. 아이고. 장난 아니라 카던데요. 이건 찐임. 이건 찐임. 진짜로? 진짜로. 직접 당한 건 아니지? 당할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아주 없어져가지고. 김대희를 그래 싫어했구나. 이거 언제 끝나요?
저 다음 촬영 있어서 빨리 가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문 잠가라. 아휴, 광고가 안 들어오니까 사람이 안색이 아주 그냥 기멘트 색깔이고. 니는 선전 안 받나? 1년 동안 거의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기가 못 받은 기가?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1년 뒤에 알았지. 내가 빠가살이었다는 거. 뭐야 이거. 뭐든지 적당히. 적당히가 좋아. 참 어려운 것 같아. 뭐는 나 되고 뭐는 안 되고. 왜? 그 혼자 올리는 거는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지. 내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었나? 아니요. 그래. 응.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스라엘. 까르르. 남자 친구 있나? 뭐 소개시켜줄 사람 없습니까?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 그래. 굳이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 굳이 뭐 소개를 받는다는 거는 제일 저는 어색하고 싫습니다. 손가락만 한번 봤을 뿐인데 저는, 갑자기 비혼주의가 됐어? 예, 저는 예, 뭐 소개받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네 뭐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 저는 눈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냥 뭐 얼굴 다니엘하니 몸 줄리엔강 그리고 이제 착하고 귀엽고 재밌는 사람. 되게 남자답지만 너무 남자답지만 않은.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데 또 너무 귀엽지만 않은. 나만 바라보는데 또 나만 바라보진 않는. 약간 그런 느낌? 눈은 안 높습니다. 혼자 살아라. 이상형은 이상형인가 없다. 없다. 그럼 부산 바닥이 뭐 없겠나? 아니야. 네, 네, 네. 오늘부터 당장 냈는데. 아, 여기선 찾지 마십시오. 네. 비혼주의입니다. 비혼주의야. 어떻게 하면 내가 앞으로 뭐 좀 유튜버를 이거를 좀 잘 이렇게 해 나갈 수 있겠노? 자기만의 뭐 개인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기 하나도 없는데. 뭐 자기만의 뭐 비트박스, 약간 라이트박스로 어떻다 아닙니까? 라이트박스? 그게 뭔데? 트랙! 레미 트루토스 마이 스타일! 원 투 트랙! 아우! 아우! 나 오늘 장사하나? 나 오늘 장사하나? 언니 잘한대. 인기 진짜 많습니다, 저. 나 오늘 장사하나? 나 오늘 장사하네. 비슷하나? 비슷한데 짜증납니다. 그것도 너무 이제, 저만의 재능이어가지고. 뭔데? 개 이름으로 들려요. 나 오늘 장사하네. 미솔 솔라 솔미래도. 나 오늘 장사 안 해. 솔솔라 솔미래도. 이제. 네, 아버지. 제가 처음에 부담스러우실까 봐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시리얼 광고입니다. 말아먹어. 그래 바꿔줘요. 큰 걸로 빨리 큰 걸로. 여기 이만한 거 가져와야지 시리얼을. 진짜. 이만한 거 큰 거. 뭐해? 안 들려! 야 적당히 하라며. 이게 이 접시에 내가 먹을 거야. 몸에 좋은 건강 음료 그래놀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내씨 정말 맛있죠? 건강해지는 맛인데요. 얼굴만 보아도 확장되는 맛. 고소한 아몬드 후레이크 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맛이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셔서 돈을 한번 꼭으로 벌어보세요. 나쁘지 않은 기회랍니다. 오늘도 날로 먹는 꼰대이 방송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실 뻥입니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꼰대이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나 오늘 장사하네.